이거는 이제 하나의 시예요. 한번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새벽마다 고요히 꿈길을 밟고 와서 머리맡에 찬물을 쏴 퍼붓고는 그만 가슴을 디디면서 멀리 사라지는 트트트트 물에 젖은 꿈이 트트트트를 부르면 그는 삐걱삐걱 소리를 치며 온 자취도 없이 다시 사라진다. 날마다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티읕티읕티읕티읕 이렇게 읽었네. 네. 트트트트. 네. 예, 이게 저 트트트트가 무슨 단어일지 혹시 그건 예, 이슬 하실까요? 뭐 철이 이슬 내리는거나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날마다 아침마다 기다려지고 새벽에 왔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거면 풀잎에 맺혀 있던 물방울 뭐 이런 거. 네, 예, 그것도 되게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예. 가슴. 물장수 혹시 그런 소리인가요? 그 들고 이제 왔다가 물 이렇게 놓고. 그런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김동완 시인의 북청물장수라는 얘기입니다. 아, 북청물장수. 예. 네. 사실 북청물장수가 되게 유명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북청물장수가 나온 배경이 있어요. 이게 1800년대에 사실 도시 한양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인분. 사람들 똥일 수도 있고. 소? 소똥. 맞습니다. 있고. 이게 사람 똥이에요. 사람 똥. 네? 인분이에요. 와, 네. 맞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쌌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지금 인도에서도 그런데요. 이게 그냥 스트릿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이제 근대적 상하수도 시설이 전무했죠. 그래서 사실 되게 불렬했어요. 옛날부터 저희가 그 재래식 화장실은 있어서 뒷간이라고 해서 따로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한양이라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거기 안에 이제 거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행객이나 다녀가시는 분들은 네, 그냥 뭐, 네. 급하시면 관광객 길에서 그냥 아이고 아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어르신들이야 저기서 못 보겠지만 옛날은 아이들은 워낙 많이 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급하면은 그냥 여기다 싸. 뭐 저 정도 저는 네. 정말 프랑스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요. 아 예,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우리가 하이힐이라는 것도 네. 사실 그게 거기에 있는데 똥 안 밟으려고 하이힐 신고 다니고 상하수도가 잘 안 돼서 1850년대쯤 템즈강에서도 그 너무 그 냄새가 고약해가지고 뭐 심각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이러한 상하수도 시설을 통해서 처리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한 함경도인이 서울에 와가지고 우물 이제 배달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히트를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동완이 이제 시 쓴 것처럼 북청물장수라는 시까지 만들어졌고요. 당시 물장수는 이제 나무 물통이나 양동이 그런 걸 매달고 날랐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장사가 잘 됐다고 해요. 제가 아마 물찌개만 안 쥐었으면 네. 한 5cm는 더 크지 않았을까. 아 정말요? 아, 네. 많이 저희 초등학교 때는 수도가 동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단수가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물을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뭐 키가 뭐 그렇게 컸겠어요. 쥐고 오다 보면 걸려서 반은 그냥 쏟아지고 그래도 그냥 효도한다고. 물찌개 짓는 바람 제가 키가 좀 덜 컸습니다. 물이라는